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올 시즌 승격으로 돌아온 180억 레알 바야돌리드 스쿼드인데요. 바야돌리드는 호돈신이 구단주로 있는 스페인 팀인데 올 시즌 라리가 2부에서 2위로 승격을 했습니다. 승격하고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호나우두가 요번에 승격으로 팀이 없는 마르셀로하고 알베스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바야돌리드는 마드리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수 선수들을 자주 데려온다고 해요. 바야돌리드는 보시면 아이콘을 무려 두 명이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아이콘 같지 않는 발데라마와 그리고 페르난도 이에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에로 쓰는 게 어디야. 이 팀이 다른 승격팀처럼 선수층이 넓은 편은 아니라서 교체 자원 적은데 그래도 공격수에는 에로엘, 위날과 데토마스, 베테랑 디에고 코스타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디에고 코스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허리가 보시면 좀 약하기 때문에 얘네가 최대야. 허리가 그래도 CDM 자원이고 후보에 조안 조르단 있거든요. 허리가 좀 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수비 쪽은 윙백을 4명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윙백 걱정은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호동신의 바야돌리드 과연 성능은 어떨지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아, 발데라마 씨, 아이콘 클래스 보여줘야지. 아, 디에고 코스타 안 오네. 와, 얘로 뒷공간 잡고 있네 스스로. 어, 은인. 아니, 와, 아저씨 좀 침투 좀 하시라고요. 너한테. 오, 베데라마. 이게 바로 아이콘 클래스? 루닝 의외로 잘 막는다. 와, 근데 진짜 약하다. 아, 씨. 야, 노란 네가리 스폰지 달렸냐? 왜 이렇게 약해? 조심. 와, 발데라마. 와, 루닝 잘 막지 않아, 그거? 저 코스타 진짜 좋다. 가성비 진짜 잘 나오는데? 어? 와. 야. 야, 이걸 넣는다고? 너 아이콘도 불가능한 수준 아니야? 와, 에르모스 뭐야, 얘? 와, 이거 뭐 야, 이거 뭐야? 어, 놀라워. 아니 아저씨. 아, 이게 아쉬워. 오! 이 새끼! 뭐야 이거! 와, 귀신같이 주워먹네. 땡큐. 와, 루니 잘 막는다. 우사 이겨봐. 아, 호스타 그런데 이겼어, 근데. 어쩔 건데. 호스타인데 뭐, 비비커? 야, 호스타 대놓고 들어가는 거 존나 재밌지 않아요?
아. 아, 아깝다. 저기 각성했는데. 오! 어, 씨. 네가 우리 수쌤이 때렸냐? 오, 멈췄어. 못 버티지 그 대신. 아, 태냐야, 너 거기서도 삽질하면 어떡하니? 학교 가긴. 뚝배기. 오, 야, 근데 루닝 진짜 잘 막는다. 이거 확실히 좋다. 존나 잘 막어, 돼. 아, 진짜 주머니 이것만 되면 좋을 텐데. 수비 좋다. 야, 발달하면 끝까지 재미를 보장하는구나. 오, 발달하마. 아. 자, 180억 바야돌리드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팀 기대한 거에 비해는 잘 굴려갔어요. 제가 웬만하면 본머스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을 했는데 이거는 1시간 만에 끝날 정도로 좀 괜찮았거든요. 디에고 코스타 같은 경우가 확실히 피지컬로 잘 버텨주고 약간 움직임도 좋고 이 양발이다 보니까 옵션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를 안 한 아이콘 발데라마가 생각보다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한 번씩 해줬어요. 확실히 몸땡이는 약하거든요. 툭 치면 넘어지긴 하는데 중원 조절이나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골을 부어먹어요. 득점 포인트를 계속 뿌역뿌역 넣어줘가지고 얘 때문에 조금 공격하기도 편했고 드리블도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초반에 좀 적응이 힘들었는데 체감이 익히니까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팀이 무엇보다 좋았던 게 확실히 윙백이 4명이고 수비수의 아이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공간에 스스로 가 있는 움직임이나 개개인 수비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해로도 좋지만 특히 에르모소가 몸을 갑자기 먼저 점프하듯이 앞으로 내밀면서 공을 뺏어오는 게 너무 좋았고 살짝 아쉬웠다면 페냐하고 모이카가 공격 능력이 좀 별로여가지고 페드로포로를 좀 올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 마르셀로하고 알베스가 만약에 오면 진짜 팀이 많이 보완될 것 같아요. 그 점만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팀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허리가 초반에 약하다 했잖아요. 특히 로켓 메사나 이제 주한 조르단이나 수아레즈나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괜찮거든요. CDM이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공격 옵션이 너무 적어요. 얘네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에서 이제 노마크 상황이 좀 많이 나거든요. 수아레즈는 일직선은 좀 괜찮은데 로켓메사 같은 경우는 중거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스탯이긴 한데 얘가 노마크 상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이쪽 자리가. 이게 발락처럼 중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 득점이 좀 안 터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은 약간 중원의 미드필더만 조금 보완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에로를 좀 고강을 써서 이에로를 올리는가. 그럼 좀 밑에가 또 아쉬울 것 같아. 근데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야.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 팀 중에 좀 가볍게 180억 치고는 괜찮은 팀이었습니다. 나나나나